25년의 마지막 콘텐츠니까 네. 어떤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자 하고 찾다 보니까 네. 엔진오일 계급도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박사님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엔진오일 고민 끝, 엔진오일 계급도, 톱기름급, 토탈 쿼츠 이네온 X, GS칼텍스 킥스 GX7 디젤 C2C3, 홍기름급, GS칼텍스 킥스 레이싱, S517 골드 샵9 파우 C3, 참기름급, GS칼텍스 킥스 파워백, SKM 무브 지크탑, 플러플오일급, 리스타 메탈로센 GT, 쉘 힐릭스 울트라, 아르간오일급, 오튤 300V 컴패티션, 라벤올 RUP USV요.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네. 어떤 분이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조금 기준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는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많이 찾는 거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거기 이제 재밌게 비교했잖아요. 콧기름, 콩기름, 향기름, 트러플, 아르간 오일 이렇게 분리하셨잖아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여기 페이지에 국산 외산 제품을 고점도, 최준점도, 저점도 제품들을 기유, 최신 규격 인증, 정비사 및 전문가 평가와 가격 반영해서 5개의 등분으로 구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다른 의견 있으면 당신의 말이 100% 맞다라고 이제 또 표기를 해줬더라고요. 아 여기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셨네, 그죠? 현명하십니다. 이게 나라면 만약에 먹는 거로 비교했으니까 콩기름, 참기름, 올리브오일, 트러플오일 이렇게 만들면 사실 그 이 계보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초반에 말한 것처럼 이거 구분한 분이 약간의 사람들의 인지도? 이런 거로 구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라면 어떻게 했겠냐 하면 일단 가격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이제 전문가고 과학자니까 엔진오일의 이제 성능, 기후의 조합 이걸로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구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콧기름은 일반적인 그룹3로 만든 API의 규격과 ACA, C 카테고리, 뭐 AB 카테고리에 OEM 없는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거. 근데 말이 콧기름이라고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오일이에요. 그렇게 퀄리티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콩기름 같은 경우는 그룹3로 만들어졌는데 OEM 규격이 뭐 규격 만족이든 승인이든 있는 거. 왜냐하면 첨가제가 더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그 이제 참기름을 올라가면 요거 이제 요거보다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말한 거에 PAO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에스터 기후나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애들. 그런 게 이제 참기름급 정도 될 것 같고 올리브로 올린다. 합성유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PAO가 뭐 40에서 50% 들어갔던가 에스테롤가 그렇게 들어갔던가 GTL도 점유율 키우고 싶어요. 그런 애들이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이제 트러플. 완전 100% 합성 기후인데 그거를 기능 성능에 맞게끔 섞어 쓴 애들. 말하자면 제가 만든 리스터 메탈로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조합들. 우리 거도 그런 조합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콧기름에서 토탈 쿼츠랑 뭐 GS칼텍스 C2C3, 소일거 C2C3가 지금 콧기름에 가 있는데 이거는 콩기름으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캐스롤 GTX랑 뭐 S오일 하이브리드 GF7A 이건 그대로 콧기름에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S칼텍스 킥스 레이싱 0W40. 킥스 레이싱은 이거는 사실은 PAO 반, 그룹3 반이에요. 참기름 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S오일 7 이것도 PAO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도 참기름으로 빼야 돼요. SKM 무브 지크 5W30 이거는 로셉슬에서 좀 첨가제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콩기름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옆에 S오일 7 PAO C2C3 이건 참기름으로 빼셔야 되고 쉘 헬릭스 쉘 거는 다 GTL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도 참기름으로 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GTL은 사실 그룹3 플러스 범주인데 이게 너무 퓨러티가 좋아요.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가스 붙여서 만든 거니까 합성유 범주로 넣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GS칼텍스 킥스 하이브리드 0W20 이거는 콩기름 지금 이 레벨이 맞는 것 같고 SKM무브 지크 이것도 U베이스 플러스로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그 GTL급이 아니니까 이것도 그냥 콩기름으로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기름급 가보면 크탑 SK 지크 슈퍼노멀 콩기름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S칼텍스 킥스 파워 100 이게 PAO 100%로 만들어진 오일이거든요. 그 에스테르도 좀 들어갔지만 그거는 에스테르 들어간 거는 실을 경화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건데 얘네는 사실 이걸로 참기름급은 아니지. 이거는 더 올려야 돼요. 올리브까지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캐스트롤 마그네틱 C3 S오일 7 골드 콩기름으로
내리시면 될 것 같고. 캐스트롤이랑 SOE를 내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룹3에다가 첨가제를 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GTL이나 아니면 PAO를 좀 더 섞었다든지 그렇게 만들었으면 조금 더 올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룹3로만 만든 것 같아서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올리브오일. 여기에 리스타 메탈로센 들어가 있었잖아요. 메탈로센은 그룹5, MPAO, CPAO, 에스터 등의 첨가제 조합이어서 트러플이고요. GTL 100%로 만든 쉘 헬릭스 울트라, 그 다음에 GS 칼텍스 파워 C2, C3, 그 다음 모빌원, ESP, SK 엠무브 지크 탑 LS. 쉘은 GTL로만 만들고 나머진 PAO가 40%라서 3기름으로 내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킥스 바이오 0W20, 이게 식물성으로 성에서 만든 PAO 같은 제품이거든요. 완전 PAO는 아닌데 그 식물성 그 원료를 가지고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경 마크도 따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올리브오일에 놔두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네. 여기 모툴 300V. 아, 요게 참 애매한데. 모툴은 사실은 PAO가 들어가 있고 에스터가 좀 들어가 있고 굴수리도 들어가 있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에스테르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PAO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올리브오일로 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급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라베놀도 RUP, 이것도 PAO랑 에스터랑 그룹3가 섞여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로 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킥스 파워 100, 이거는 PAO 100%에다가 에스터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PAO 100%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완전 섞어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리브 쪽으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쉘 울트라 헬릭스 아래 위로 GTL로 만들었긴 해서 좋긴 하지만 아까 내가 GTL로만 만든 것들 다 참기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두 개는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러플에는 이제 우리 거랑 그다음에 레드라인. 레드라인도 그룹5 에스테르 100% 기후로 만들어진 고성능 엔진 오일이어서 트러플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급도로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럼 뭘 사야 되지? 제일 좋은 오일, 트러플 오일 사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면 써도 되고 이런 것까지 원하면 트러플을 써라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름 일반적으로 그냥 카센터 같은 데 가서 그냥 갈아달라면 그런 거 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성비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타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환 주기 맞춰서 넣고 뭐 싼 걸로 쓰는 게 훨씬 낫죠. 차에 관심을 가지고 매니아층 같이 막 들어가면서 내 차를 정말 아끼고 싶고 어떤 때는 막 레이싱도 밟고 싶고 막 이럴 때 성능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할 때 좀 위에 것을 써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가성비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거 쓰시면 돼요. 이걸 넣었다 그래서 확 망가지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거 넣고 리스타 S1을 넣으면 또 좋겠네. 한 단계씩 올라가겠다, 그죠? 아무튼 시도는 좋았어요.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어긋난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능과 이런 퍼포먼스 차원에서 보면 이거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기준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당신 말이 100% 맞다. 당신 기준이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헝그리합니다. 다 해주십시오. 25년 마지막 콘텐츠잖아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신다면. 올해 한 해도 사실은 이제 막 다사다난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잘 견뎌내시고 잘 이렇게 극복하신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립니다. 내년에는 소원 성취하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내년에도 만나요. 해피 뉴 이어. 분화유 관련된 그리고 또 엔진오일에 관련된 궁금증은 김보은 박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남겨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Come out. Come out. Come out.